2년 전 출시된 청년 희망 적금, 최고 연이율 9%로 인기였는데 만기가 된 계좌는 이번 정부가 만들어 적극적으로 홍보한 청년 도약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한 이력이 필요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군복무 때문에 과세 소득이 없다며 계좌 환승을 거절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류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2년 2월,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적금 상품이 출시됐습니다. 19부터 34살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희망 적금이었습니다. 청년 희망 적금 가입 신청이 폭주하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월 50만 원씩 꾸준히 넣은 사람들은 2년 만기가 된 지금 1,300여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제보자인 24살 김모 씨도 이번 달 만기가 됐습니다. 김 씨는 돈을 더 불리기 위해 청년 도약 계좌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지난 정부의 희망 적금보다 만기를 늘린 대신 정부 지원금도 늘리고 가입 대상도 넓힌 윤석열 정부표 청년 지원 정책입니다. 청년층이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해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김씨 같은 희망 적금 가입자가 도약 계좌로 갈아타면 비거세 혜택도 이어지도록 했습니다. 만기를 앞둔 지난달 김 씨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갈아타기 신청을 했는데 결과는 이전 불가였습니다.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일에 돈번 기록이 있어야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김 씨는 과세 소득이 없으니 이전 불가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김 씨가 군 복무를 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의무 복무하는 군인 월급은 비거세를 과세 소득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는 방안이 없었잖아요. 아니 군대 갔다 왔는데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군복무는 물론 아르바이트비를 소득 신고 없이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도약계좌 가입이나 환승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세법상 소득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또그 기준 자체가 완전히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취재가 시작되자 기재부는 병사의 경우엔 예외를 허용할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